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식초를 전시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영태 선생님께서 지금 가져오신 작품이 거의 물결치듯이 이쪽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총 뭐 34가지를 출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쫙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몇 가지를 잘라서 특징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어떤 노고로 담으셨는지 이런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식초가 이렇게 저희들 지금 100가지만 해볼까 이랬는데 지금 100가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저는 이렇게 저는 식초를 열심히 담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담으신 줄을 몰랐어요. 자, 여기 선생님 여기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 딱 올려가지고 보여주세요. 이거 무슨 식초인지. 아, 이거 오디 식초. 오디 식초 굉장히 맑게 나왔네요. 네. 어떤 분은 또 되게 진하게 나왔던데 그리고 또 붉은색이 나왔네요. 네, 오디를 다 철이 지나고 네. 8월 달에 갔더니 오디가 나와 있어요. 네. 그때 제가 끝물이다 그죠? 네, 이사 네. 이사를 하면서 네. 그 당시 아로니아하고 오디를 놓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농수산물 시장 갔더니 오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예. 거기 있는 걸 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색깔이 네. 참 이뻐요. 네. 어떤 분은 하신 게 굉장히 깜게 나와가지고 오디는 어디에 좋을까요? 오디는 당뇨라든지 네. 여러 가지 쪽으로 좋은데 예. 지금 정확히 갑자기 이제 여러 물론 이제 모든 식료들이 우리 인체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디 열매로 해가 청을 많이 담아 먹는데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식초로 만들어 갖고 먹게 되면은 뭐 혈액순환에 좋은 이런 게 네.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붉은 거는 이제 혈액을 맑게 해주기도 하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식초를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죠? 네. 예, 복분자처럼 사랑받는 게 오디 식초인 것 같아요. 아, 색깔도 아주 멋지게 나왔고요. 네. 멋진 작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그러면 오디 식초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은 네.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런 네네. 거는 어떻게 하셔요? 찌꺼기는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고기 제때라든지 네. 그때 활용을 해볼까 하고 지금 계속 보관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찌꺼기를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시면은 그죠? 예, 식초도 그 주고 동네에 이러면서. 비료로 많이 줬었어요. 네, 예, 예. 굉장히 비료라니까, 땅을 좋게 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인기가 그런 참 좋은데 서로 안 주냐고 지금 그러고 그러게요.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어디 식초였고요.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자, 노루궁뎅이 버섯이다, 그죠? 네,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이거는 그 버섯 종류는 선생님 많이 하셨다는 네네, 이야기를 네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그 특징의 노루궁뎅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노루궁뎅이는 암에 치유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즐겨 사람들이 먹는데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평소에 네. 드시면은 네네. 건강 유지에 굉장히 네네.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된다, 그렇죠? 전에는 이 딸려 먹었었는데 제가 식초를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식초화 시키고 있는 네. 거예요. 예, 식초화. 선생님 한번 따 보셔요. 제가 네네. 향을 한번 맡아봤으면 하는데요. 달콤한 향이 납니다. 네. 달콤한 향이 나는데요. 노루궁뎅이라 하는 거는 노루의 꼬리 요리 개처럼 엉덩이 예, 꼬리같이 하얗게 예, 그렇게 난 거라고 해가지고요. 향이 달콤한 향이 나고요. 꼭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영철 선생님 이제 발효마당을 오픈하셔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식초 샵에 가서 한번 놀랬고 식초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했는데 달콤해요. 저는 이제 센 것도 있고 저도 달콤한 거예요. 이거 나의 방법을 언제 뺏어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버섯이 달콤하게 나온 게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실온에서 하다가 네. 발효기에 갖다 여니까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달콤하게 되죠. 맞아, 맞아요.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예. 좋구나 하는 걸 많이 술도요. 네. 따뜻하게 하면은 달콤해지고요. 차게 하면은 쓴맛이 나요. 선생님 이거 저 주실 거죠? 네. 저는 지금 복이 터졌습니다. 이 많은 식초를 받아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솔순. 솔순입니다. 솔 그 순 네. 쏙 올라온 거. 이거 네. 솔향 한번 맡아볼게요. 저도 이제 솔향을 참 좋아하는데. 솔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선생님 식초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달콤한 향이 항상 뒤에 따라옵니다. 아주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맛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물론 뭐 자기가 만든 거니까 맛있다는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솔향이 톡 쏘지 않고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게 아주 멋집니다. 이거 솔은 사람들이 솔술 같은 거 많이 담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솔 식초 되기 전에 술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맛이 어땠어요?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은 그 맛 안 보고 그래서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제가 향으로만 맡아가지고 예. 이 정도면 가수로 해야 되겠다는. 쓴 맛 이런 거는 네. 술 마시는 이거나 전혀 상관없이. 상관없이. 향 맡아보고. 네. 대단한 코십니다. 후각이 아주 뛰어나시고 발달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저 식초 향 맡고부터 한 그 후각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달콤한 향이 따라옵니다. 다음에 이제 죄다 맛볼 겁니다. 멋진 거 세 가지 작품 여러분께 선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 이영재 선생님 걸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